안녕하십니까. 생방송 뷰 임지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유진입니다. 유진 씨는 요즘에 어디에 좀 관심이 많이 쏠려 있나요? 요즘 여름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네. 다이어트에 관심이 좀 가는데 그래서 어떤 운동을 시작해볼까 지금 거의 한 달째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한 달째 생각만. 네. 아니 저도 좀 운동에 관심이 막 생긴 게 지난주에 제가 건강검진을 받았거든요. 네. 뭐 다행히 별 이상은 없다고 나왔는데 그래도 왜 건강은 건강할 때 지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좀 경각심이 생기면서 운동을 해야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드디어 헬스장에 갔다 왔지 않습니까? 아, 좀 변했나요? 아, 예. 네, 내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라고요. 네. 아무래도 운동에 관심이 가다 보니까요. 네. 저는 길을 다니면서도 뭐 스피닝, 요가, 필라테스 이런 단어들이 눈에 띄기 시작하더라고요. 맞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뭐 지나쳤을 법한 그런 문구인데도 네. 막상 이렇게 관심이 생기면 시선이 계속 가지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도 그럴 것이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보고 싶은 것만 본다라는 말을 했는데 정말 어디에 관심을 두냐에 따라서 보고 싶은 게 또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생방송 시청자 여러분들은 과연 어디에 관심이 좀 있으신지 어떤 관심사를 갖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자, 생방송비 오늘의 문자 키워드 이걸로 준비했습니다. 여름철 별미 샵 1991번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이 되는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날이 점점 더워지면서요. 이 시원함을 더해줄 별미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많아질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더위를 정말 많이 타는 편이라 여름이면 네. 시원한 냉수, 소바 엄청 찾거든요. 네. 이왕이면 어디가 맛있을지 계속해서 지금 찾고 있으니까 여러분 좀 도와주세요. 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초복을 앞두고요. 보양식 맛집을 미리부터 찾고 계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여름을 나기 위한 여러분들의 별미 오늘 문자로 많이 많이 소개해 주세요. 네. 자, 선선한 바람이 부는 가을이 되면 우리 지역 곳곳에서 뭐 다양한 축제들이 열리는데요. 그중에서 올해로 19번째를 맞은 김제 지평선 축제의 소식을 좀 전해드릴까 합니다. 네, 5년 연속으로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제로 선정된 김제 지평선 축제인데요. 네. 오는 9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진행되죠. 네. 오늘이 축제의 D-Day 100일이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한 D-Day 100일 개막식 공식 건대주 만들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네, 김제 지평선에서 재배한 쌀로 전통주를 담그는 행사였는데요. 100일 후에는 잘 숙성된 이 술로 김제 지평선 축제의 시작을 축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담근 이 술이 남은 기간 동안 잘 맛있는 술로 숙성이 되는 것처럼 남은 기간 이 축제 준비도 차질 없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네 생방송비 오늘 첫 번째로 전해드릴 소식은요. 넓은 벌판을 보랏빛으로 물든 그 엉겅퀴 소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엉겅퀴는 사실 가시가 많아서 선뜻 이렇게 손이 가지 않는 꽃인데요. 이 꽃으로 장도 담글 수가 있고요. 김치도 담글 수가 있다고 합니다. 엉겅퀴의 무한 변신 지금 만나보시죠. 산과 들에서 우리를 반겨주는 정겨운 꽃 가시 엉겅퀴. 무심코 지나치던 들판의 엉겅퀴가 축제의 주인공이 됐다고 하는데요. 세상 밖으로 나들이한 엉겅퀴의 특별한 사연 지금 만나보시죠. 따스한 햇살이 내려앉은 정읍의 한 마을. 늦봄에서 초여름이면 들녘을 보라색으로 물들이는 아름다운 꽃이 있는데요. 이 꽃의 정체를 찾아가 봤습니다. 아니 여기 지금 되게 예쁜 꽃이 많이 피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와 이렇게 예쁜 꽃이 다 뭐예요? 엉겅퀴예요. 아니 저는 엉겅퀴 하면은 그게 뭐 좀 가시도 있고 가지 같은 거 그런 거 생각을 했는데 이거는 그럼 지금 꽃은 보는 용도인가요? 보는 용도 글쎄 보는 용도? 저는 이 꽃을 먹는답니다. 그저 보기 좋은 꽃인 줄만 알았던 엉겅퀴. 그런데 한번 맛보면 다시 찾게 되는 마성의 맛과 효능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엉겅퀴는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민들레과의 약용식물인데요. 예로부터 식용뿐만 아니라 한약재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이 엉겅퀴의 약성이 서늘하고 차갑기 때문에 근만성의 염증성 질환을 다스리는 효능이 있고 또 각혈이라든지 각종 출혈성 질환의 지혈작용으로 인해서 또 한약재로 활용되어 왔고 한약재 이름은 대계라고 합니다. 예쁜 꽃에는 가시가 있다고 했던가요? 일명 가시나물이라고 불리는 엉겅퀴는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를 품고 있었습니다.
아, 선생님 여기 뭐 혼자 안 보이는 장갑 끼신 거 아니죠? 가시가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막 딸 수 있는 게 아니죠. 조심스럽게 정성스럽게 하나씩 하나씩 따야 돼요. 꽃부터 잎, 뿌리까지 약성을 고루 갖춘 엉겅퀴. 엉겅퀴 진액을 추출해 만든 장은 천연 양념으로서 특허를 얻기도 했는데요. 더 진한 향과 맛으로 감칠맛을 더해줍니다. 길가에 핀 꽃도 이름을 붙여주기 전까지는 저희가 그냥 모르고 지나치기가 쉽잖아요. 그렇지. 근데 이 엉겅퀴 나무도 사실 모르고 지나치면은 아, 그냥 저게 꽃인가? 이렇게 싶었거든요. 인연이 돼야 돼. 언제부터 그 인연이 닿으셨나요? 나의 꽃밭에 어디선가 날라와서 한 송이 꽃을 피운 엉겅퀴가 있었지. 창가에. 근데 야경식물로서 이렇게 뭐 허리 아플 때, 무릎 아플 때 이렇게 먹었는데 아, 이것을 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 없을까? 1년간 정성껏 키운 엉겅퀴를 나누고자 하는 마음이 소박한 축제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마치 물 위에 피어난 듯한 보랏빛 엉겅퀴꽃. 말린 꽃은 차로 우려 마시면 몸을 가볍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 이렇게 꽃이 네. 동동 떠 있으니까 너무 네. 예뻐요. 네, 예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쪽에 눈이 시선이 오도록 사로잡고 있죠. 시선 사로잡는 아름다운 꽃은 한쪽에서 더 예쁘게 변신 중이었는데요. 들꽃에 흔히 나 있던 풀도 누군가의 관심과 손길이 닿으면 꽃다발 속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와, 제가 엉겅퀴가 이렇게 지금 막 이렇게 들천지에 꽉 심어져 있는 건 봤는데 이렇게 꽃 다발로는 정말 처음 봤어요. 다양한 꽃들을 많이 접해봤는데 엉겅퀴는 그 엉겅퀴만의 그 야생적이기도 하고 내추럴하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있어서 포장을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아도 참 예쁘고 매력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여기에다 진짜 포장지 하나 쌌거든요. 근데 엉겅퀴 자체가 색깔이 화려하면서 이렇게 딱 돋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딱 다발로 받았어요. 너무 기분 좋을 것 같아요. 세계적인 디톡스 상품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한 엉겅퀴는 찾는 사람들 또한 늘었는데요. 엉겅퀴 김치부터 식초, 효소까지 조금은 생소했던 엉겅퀴가 친근한 먹거리로 사람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는 원래 엉겅퀴에 대해서 알고 계셨어요? 엉겅퀴는 저기 저도 시골에 사니까 들판에 있는 엉겅퀴로만 생각하지 이렇게 이렇게 이제 작품이잖아요. 또 음식도 작품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작품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제가 알고 있던 엉겅퀴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사실 상상을 못했거든요. 어떤 건지.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여주는 엉겅퀴. 엉겅퀴 하나로 이렇게 다양한 요리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아, 지금 이곳에서는 음식 준비가 한창이거든요. 또 제가 이렇게 음식 나오는 거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어머님 지금 이 안에도 엉겅퀴 들어가 있어요? 네, 엉겅퀴 소스를 사용해서 장아찌를 담았습니다. 아, 여기에 이렇게 뭐 장아찌나 피망, 두릅 같은 게 들어있으니까 어머, 엉겅퀴 맛이 느껴지겠네요. 아니, 웬 컵케이크를 만드시나 했더니 정읍지역 어머님들이 함께 개발한 엉겅퀴 떡이었습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와, 떡에 고명이 굉장히 예쁘게 올라와 있어요. 예쁘고 꽃도 향도 좋고 그런데요, 이 떡 안에 엉겅퀴 물이 들어가 있어요. 아, 이 떡 안에도 엉겅퀴가 들어가 있어요? 네. 와, 그럼 떡에서도 엉겅퀴 맛을 느낄 수가 있겠네요. 그럼요, 그렇죠. 꽃향기 솔솔 나는 한상이 완성됐습니다. 엉겅퀴는 거친 가시 때문에 요리에 먹긴 어렵지 않을까 생각하기 쉬운데요. 오히려 더 오래 삶아 정성 들여 요리하기 때문에 어떤 음식으로든 맛있게 즐길 수가 있답니다. 이제 푸짐한 엉겅퀴 음식을 나눌 차례. 배는 물론 건강까지 두둑히 채워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엉겅퀴 축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와서 축제 현장도 즐기고 엉겅퀴도 알아가는 좋은 시간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엉겅퀴는 어찌 보면 말 그대로 거칠고 따갑고 뭐 그런 야생적이고 막 그런 것들인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무궁무진한 아주 진한 맛이 있는 그런 식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물들과 잘 친해서 우리 지역의 지역의 농민들이 또는 귀농인들이
이런 야경 식물을 가지고서 농사를 지시면서도 아 이렇게 엉겅퀴 갖고도 이렇게 재밌게 노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더 쉬워. 즐기자. 어차피 농사를 짓고 그런 다음에 즐기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농촌이야말로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아닐까. 힐링하는 장소가 바로 농촌이다 생각을 합니다. 길가에 핀 엉겅퀴 한 송이도 이젠 그냥 지나칠 수 없겠죠.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든든한 파수꾼 엉겅퀴. 엉겅퀴의 무궁무진한 변신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네, 엉겅퀴에 가시가 많은 이유가 있었네요. 엉겅퀴의 꽃말이 나를 건드리지 마세요 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네. 이렇게나 맛있는 다양한 요리로 재탄생하는 걸 보면은 건드리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네, 엉겅퀴는 산이나 들의 양지 바른 곳에서 자주 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구입하실 때는 잎이 연하고 또 뿌리가 곧게 뻗은 것이 좋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생방송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여름철 별미. 엉겅퀴도 이제 들어갈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여름철 별미 샵 199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단문은 50원, 장문과 사진 포함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네, 무더운 여름에 꼭 찾아먹는 별미도 있지만요. 또 여름이면 우리 집만의 여름철 별미도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오늘 문자 메시지로 요리 솜씨도 한번 뽐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진도 있으면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파이터 한 분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이분은 뭐 물 위에서도 땅에서도 링에서도 심지어는 아내 앞에서도 러브 파이터인 남자 신동국 씨입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여기 어디선가 누군가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달려오는 119 소방대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 잘하기로 소문난 이 소방대원이 어느 날 사고를 쳤습니다. 천사에서 격투기 전사로 화려한 변신을 한 건데요.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한 소방관 파이터 신동국 씨의 수상한 이중 생활을 신고합니다. 시원한 강바람이 살랑살랑 불고 아름다운 물길이 있는 제천 청풍호. 이곳 청풍호에는 갑작스러운 사고에도 언제든지 출동해서 인명을 구조하는 순환 구조대가 있습니다. 성난 팔 근육, 아주 매력적인 포스로 근무하고 있는 이분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소방관 신동국 씨입니다. 이제 2008년도에 소방관이 됐습니다. 내가 충주소방서에서 근무를 하다가 이제 제천소방서 발령나서 순환구조대에서 근무하게 된 신동국이라고 합니다. 소방관을 직업으로 선택하게 된 계기는 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목격했어요. 근데 이제 그 안에서 이제 고통스러워서 구조를 요청하는 이제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너무 겁이 나서 그 근처에 가지 못하겠는 거예요. 근데 소방서에서 119 구조대원분들이 오셔갖고 막 되게 일사불란하게 막 유압장비 이용해서 그분을 신속하게 구조해서 병원으로 이송시키는 걸 보고선 저 꼭 소방관이 되겠다 그때 마음을 먹고 도서관에 틀어박혀서 공부해서 소방관이 되게 되었습니다. 전국 소방왕 선발 대회에서 소방왕은 물론 하트 세이버 인증서까지 받은 10년차 베테랑 소방관 동국 씨. 일단 첫인상은 상당히 무서웠습니다. 아무래도 좀 운동도 이런 걸 하시고 하시니까 좀 이미지는 좀 무서운 이미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후임을 좀 편하게 해주시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24시간 이제 거의 같이 가족만큼 같이 붙어 있다고 보면 되거든요. 후임이라고 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저한테 다 시키시는 게 아니라 제가 한번 하면은 또 먼저 나서서 내가 할게 이러고 먼저 또 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편하게 많이 해주셔서 지금 편하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말이 쉬워 편안한 생활이지 소방관 정말 극한 직업인데요. 동국 씨가 속한 수상구조대는 두 명씩 3교대로 일하는 건 물론 육상과 물속을 오가며 일해야 해서 더 힘이 듭니다. 사람을 구한다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이 영역에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남이지만 그분들이 저희 가족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그분들 앞에서 위험을 무릅쓰고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사람을 구한다는 거는 사명감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축복받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아름답고 평화로운 청풍호를 위해
동국 씨와 수상구조대는 출동합니다. 격투기 전문 체육관이 있는 이곳은 강원도 원주. 그는 시간이 날 때면 이곳 원주까지 달려와 운동하고 있습니다. 체력 좋은 20대 운동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기 위해서는 연습에 매달려야 하는데요. 오늘도 파이팅이 넘치네요. 사실 이 운동을 하게 된 계기가 제가 소방서 들어와서 한 4, 5년 정도 이제 소방관 생활을 하면서 뭐 이렇게 끔찍한 장면도 많이 보고 또 그리고 뭐 동료가 뭐 자살한 적도 있고 이제 외상후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게 저한테는 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부터 이제 저녁 때 되면 잠을 잘 못 들고 그러면서 술에 좀 의존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몇 년 지내다 보니까 몸도 망가지고 점점 그 정신도 좀 피폐해지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아 이러면 안 되겠다 싶은 찰나에 이제 TV에서 이제 이렇게 로드 FC 경기를 보는데 한번 저거에 한번 미쳐보자 그래갖고서는 한번 도전을 하게 됐죠. 지난 4월에 있었던 로드 FC 경기. 소방관 파이터 동국 씨가 프로 데뷔를 가졌는데요. 당시 상대를 압도하는 경기력으로 모두를 깜짝 놀래켰습니다. 신동국 선수가 승리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누구나 다 꿈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그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저는 사실 제가 그 케이지에서 그런 파이팅 하는 모습을 막 수천, 수만 번 막 상상을 했어요. 제 막 꿈속에도 나올 정도로. 근데 그게 현실이 되니까 아, 진짜 태어나서 난 그 한마디로 뭐 이번 생엔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봤다. 더 이상 원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서 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 순간만. 꿈 같은 데뷔전을 끝났고 다시 베테랑 소방관의 일상으로 돌아온 동국 씨. 시합 치르고 받은 대전료를 화상 환자에게 기부해 또 한 번 주목받았는데요. 4, 5년 동안 격투기를 배우고 아마추어 경기를 치르는 동안 동료의 도움을 많이 받았답니다. 일 끝나고 피곤하잖아요. 피곤한데도 충주서부터 여기까지 와가 원주까지 와서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운동을 하시는데 그냥 운동도 아니고 그냥 정말 열심히 운동을 하세요. 기술도 한번 가르쳐주면 진짜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한 5, 6개월 있다 보니까 이렇게 시합도 아마추어 시합부터 갑자기 프로 시합까지 뛰게 됐죠. 이런 경우는 전 처음 봤어요. 갑작스런 깜짝 프로 데뷔를 마친 동국 씨. 이제부터가 시작일 텐데요. 격투기 선수로서 노장에 속한다는 36세 나이. 비록 출발은 늦었지만 첫 발을 잘 뗀 만큼 체력 훈련을 열심히 해서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오늘은 동료 선수와 스파링을 갖기로 했습니다. 기술과 전술을 익힐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갑자기 돌발 상황이 생겼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부상당하는 일은 다반사.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에 모두가 당황스러워하는데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은 것 같아요. 소방관을 원래 파이어 파이터라 그러잖아요. 네, 이건 이제 종합격투기 파이터고. 그러니까 이제 불과 싸우느냐, 뭐 상대 선수와 싸우느냐 그 차이인데 결국은 뭐 싸우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한 이제 대한민국 소방관 분들도 정말 대단한 파이터들이시고 여기에서 훈련하는 뭐 김추철 선수나 또 다른 동료 선수들도 정말 자기 목표를 가지고 이제 꿈을 이루기 위해서 다들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진짜 파이터인 것 같아요, 다들. 거친 상남자들의 운동인 격투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동국 씨. 아마도 이 시간만큼은 편안한 자연인으로 돌아오는 순간일 텐데요. 아내가 일하는 가게에는 자랑스런 격투기 애장품들이 가득합니다. 쉬는 날이면 가게 일을 돕는다는 동국 씨. 그런데 이 남자 무뚝뚝한 게 아니었네요. 바꿔야겠다 이제. 이 얼룩이 자세히 보면은 수시로 닦아야 돼.
수시로. 형거 다리 막 붓는다면서. 일하면서 틈틈이 앉아있고 스트레칭도 좀 하고 그래. 어제 바쁘다 그러더니 컵도 다 그대로 그냥 놓고 왔네. 어머나, 잔소리인 줄 알았더니 아내를 위한 사랑의 투정이네요. 그러니까 아르바이트생을 쓰라니까. 저희가 18살, 오빠가 20살 때 만났거든요. 그때는 지금같이 저렇게 남자답게 생기질 않고 좀 여자 같았어요. 마르고 엄청. 어리니까 이제 여자같이 이쁘장하게 생겨서 마음에 들어서 특전사 가고, 특전사 가서도 UDT 가고, 뭐 UDT 가서 왔다가 다시 또 이라크 파병 가고, 제대해서 좀 편해지나 했더니 이제 또 소방서 들어가고, 들어가서 좀 익숙해질만 하니까 이젠 또 격투기 한다고. 힘든 길만 찾아가는 남편이 야속하기도 했답니다. 미리 담아놔야지 이게 시원해. 일하다 오는 사람들 많은데 물 미지근하면은 짜증난단 말이야. 무뚝뚝해도 자신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크다는 걸 알기에 아내는 운동을 허락했습니다. 첫 여자친구였습니다. 또 만난 게. 아, 이 여자를 지금 이제 내가 딱 반려자로 만들어서 결혼까지 가겠다.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못 가게. 동국 씨가 시합 나갈 때마다 체중 감량을 함께할 정도로 든든한 지원군이 된 아내. 하지만 남편이 여기저기서 다쳐서 오는 날이면 마음이 아프고 무겁습니다. 동국 씨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까요? 뒷바라지 하겠다고 남대문에서 악세사리를 자기 혼자 떼어와서 시내에서 이제 자판을 펴놓고선 장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사실 진짜 내가 너무 고생시키고 너무 미안해서 내가 꼭 소방군만 합격해갖고 이제 와이프 좀 고생 좀 덜 시켜야겠다 생각해갖고 그때 이학 물고 진짜 공부해갖고 그래갖고서는 뭐 너무 고맙습니다. 저한테 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고 이 도전이 끝나면 저희 와이프랑 이제 그동안 이제 뭐 결혼 도신까지 미뤄왔는데 결혼식도 빨리 올리고 2세도 빨리 나서 남들처럼 좀 오순도순 캠핑도 다니고 뭐 문화생활도 좀 즐기면서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 모두가 도망쳐 나올 때 그곳으로 뛰어드는 위대한 이름 소방관. 사투의 현장에서 뜨거운 사명을 다하고 전사가 되어 격투기 무대에까지 오른 신동국 소방관. 그의 뜨거운 열정을 응원합니다. 네, 왜 스스로를 진정한 러브파이터라고 자신있게 소개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 아, 네. 정말 겉으로는 무뚝뚝한 상남자 같은데 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느껴집니다. 제가 막 다 감동적일 정도로 네. 그 사랑이 막 고스란히 느껴졌는데 또 종합격투기 선수로서도 훌륭한 데뷔전을 치른 신동국 씨 앞으로 또 한 번의 이제 도전을 앞두고 있는데요. 먼 거리 오가면서 이렇게 훈련 열심히 하시는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묵묵히 내조를 하는 아내를 위해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응원할게요. 네, 파이팅입니다. 자, 이번에는 숨은 맛집을 소개하는 로컬 식객을 만나봅니다. 여름철 보양식으로 인기 있는 추어탕 그리고 삼겹살 스테이크까지 화면으로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인테리어나 포토존은 없어도 사장님의 인심과 음식 맛에 반해 단골이 되는 곳. 타지에서 손님이 오면 꼭 데려갈 만큼 지역의 분위기가 물씬 묻어나는 곳. 우리 지역 우리 동네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진짜 맛집. 오늘도 찾아갑니다. 로컬 식객들의 단골 맛집에 냉정한 평가를 매기는 박수님. 오늘 그녀가 찾아온 곳은 축구장. 맛없는 집은 다 막아낼 거야. 맛있는 집만 들어와 들어와. 맛있는 집 패스. 맛없는 집 펑. 까다로운 입맛으로 철벽 수비 중인 그녀. 과연 축구장에서 만나게 될 오늘의 로컬 식객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 짝짝짝짝짝 로컬 식객 짝짝짝짝짝 빰빰빰빰. 신납니다. 제가요 저렇게 앉아가지고 응원을 했었는데 이 잔디밭에 나와 있을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로컬 식객은 그렇습니다. 축구와 관련된 분이시겠죠? 요즘 사랑을 너무나 듬뿍 받고 있는 포항 스트레스 단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네,
지난 2월 포항 스틸러스의 7대 단장으로 취임한 장영복 단장. 시민과 함께 뛰는 포항 스틸러스로 만들어갈 장영복 단장을 5대 로컬 식객으로 모셔 포항의 맛집 찾아 함께 뛰어봅니다. 야, 요즘 말이죠. 이 시즌 성적이 너무 좋아서 이 포항 스틸러스 굉장히 기분이 좋을 것 같은데 단장님 어떻습니까? 아직까지 저 지난번 승리의 그 성취감이 남아있어서 흥분되고 있어요. 오, 뭐 흥분해가지고 오늘 빨간색 넥타이도 너무 멋있습니다. 예, 상징인데. 그러게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은 특히 또 우리 단장님께서 이 맛집까지 소개해 주신다니까 굉장히 기대가 되거든요. 기대되죠? 네. 자, 여러분, 우리가 이 축구만큼이나 뭔가 열정적이고 그리고 뭔가 흥분을 시켜줄 만한 그런 맛집을 소개해 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기대가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할까요? 예. 자, 슛! 슛! 자, 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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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영복 단장의 첫 번째 추천 메뉴는 바로 추어탕. 자, 오늘 첫 번째 메뉴는 추어탕. 그 많은 추어탕 집에 중에서 이 집을 맛집으로 선정한 이유가 뭘까요? 진짜 어머니의 손맛이에요. 아~ 어릴 때 엄마가 손수 그 추어탕을 끓여주셨거든요. 그 우리 맛이. 단장님은 어렸을 때부터 추어탕을 좋아하셨군요. 아이고. 요즘 뭐 식당 음식, 그리고 뭐 인스턴트에 그렇죠. 좀 지쳐있는 영혼들이, 지쳐있는 이 혓바닥이 여기에 오면은 완전히 힐링이 되고 뭔가 좀 추억으로 돌아간 느낌이 들어요. 거의 순수한 맛이죠. 단장님도 순수해 보이세요. 아유, 고맙습니다. 어머니의 손맛을 떠올리게 하는 순수한 추어탕의 비법은 바로 좋은 재료. 사장님의 친정에서 직접 담근 된장과 국산 고춧가루, 깨끗한 우거지와 시래기를 더해 보글보글 끓여낸 추어탕. 거기에 정갈한 밑반찬까지 어디 한번 맛볼까요? 자, 드디어 추어탕이 나왔습니다. 기다렸죠? 굉장히 근데 더 기다리시는 듯한데 혹시 어제 눈치채셨군요. 그러니까요, 사실 숙취해소에 정말 이 추어탕이 지대로잖아요. 예전에는 쥐죠. 아, 그래서 자주 오실 거 아닙니까? 네, 자, 요게 주인공 추어탕. 이야, 근데 정말 색깔이요, 보통 일반 추어탕하고 다르게 약간 된장국 같은 느낌. 그렇죠. 여기 된장도 풀어요.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시래기가, 예. 시래기가 바로 우리 그 이웃 밭에서 자란 그 시래기를 굉장히 부드럽게 작업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식감이 좋습니다. 시래기가 푸짐하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이거 가장 중요한 제피. 제피. 제피는 알갱이가 있거든요. 네. 알갱이를 많이 넣으면 시큼한데 네. 알갱이를 뽑아내면 껍질을 중심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 뭐랄까요, 순도라 그러나요? 굉장히 진해요. 제피는 그 밖에 있는 그 껍데기의 그렇죠, 향이 많고, 그러니까 양을 많게 하려면은 그 안에 그 시커먼 그렇죠. 것 맞네. 제가 보니까 색깔이 일반 제피는 좀 이렇게 거무튀튀해요. 그래서 네. 나중에 보면 밑에 보면 검은 가루가 가라앉는데 여기는 거의 보면은 약간 그 황토 계열 쪽에 예. 뻑뻑합니다. 끝내주죠? 이것만 봐도 벌써 뭔가 이 숨은 맛집이라는 게 확실해. 먹어봐야 되겠다. 예, 드셔보시죠. 어느 곳보다 진한 향을 자랑하는 이 집만의 특제 제피가루를 넣고 알싸하게 즐기는 추어탕 한 그릇. 해장에도 좋고 영양 보충에도 더없이 좋은 맛. 한 그릇 뚝딱 순간 삭제. 이마에서 땀이 나도 몸속은 금세 개운해집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땀 나는 거 보세요. 네, 근데 이게 땀이 확 나는 게 깊은 맛 때문에 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이거 딱 한 숟갈 딱 떠서 먹었을 때요. 그 이 혀끝에서부터 이 속까지 뭔가 이 된장 맛이 깊이 막 제 몸에 스며드는 듯한 느낌. 정말 맛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이 평점을 줘야 되거든요. 과연 가격이 얼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예, 8,000원입니다. 8,000원. 네. 조금 고민되는 가격이기도 하네요. 보통 이 탕 가격보다는 조금 비싼 듯한 느낌이 드는데 8,000원이라도 요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또다시 오고 싶다라는 깊은 맛이 있어서 저는 5점 만점을 주고 싶습니다. 꼬리입니다. 오늘 맛집 또 가고 싶어. 그러니까 뭐 가격이다 위치다가 아니라 또 가고 싶어라는 마음이 드는 그 음식 맛은 정말 무시할 수 없거든요. 네. 근데 정말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고 싶으면 너무 맛있습니다. 이 골목길을 잘 기억하세요. 골목길 추어탕. 네. 엄마의 손맛처럼 깊이 있는 맛. 연일의 추어탕 별점 5점.
로컬 식객의 두 번째 맛집을 찾아간 곳은 포항시 효자동. 메뉴는 바로 삼겹살. 자, 포항 스트레스 단장님께서 추천하는 두 번째 맛집은 바로 삼겹살. 네, 삼겹살. 그런데요, 분위기가 삼겹살 집 같지가 않아요. 바도 있고요. 예, 바입니다. 바. 그렇죠. 삼겹살 바. 그렇죠. 와, 지금 제가 봤을 때는요, 이 집이 그 기존의 삼겹살 집과는 좀 다른 어떤, 그리고 요즘은 혼자 와서도 이 삼겹살을 먹을 수 있는 분위기. 예, 이 집이 또 혼술, 혼밥으로 유명합니다. 혼고기. 혼고기. 야, 그러면 정말 인기가 젊은 층들에게 많겠어요. 자리가 없어요. 자, 그러시구나. 벌써 소문이 나서. 그래서 낮에 왔어요. 밤에 자리가 없어서. 그렇죠. 이 집 삼겹살의 비법은 바로 해수 숙성.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온도차가 발생하는 냉장고와 달리 물속에서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 고기가 더 부드럽고 맛있어진다고. 주문과 동시에 초벌 부위를 해서 육즙을 살리는 것 또한. 아, 드디어 이제 삼겹살이 나왔습니다. 네. 야, 근데 초벌 구이가 돼서 나왔어요? 예, 네. 초벌을 해서 나온 거죠. 아, 야, 그러니까 벌써 뭔가. 아니, 이 삼겹살 맞아 스테이크 아니에요? 스테이크죠, 그죠? 와,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죠. 아, 뜨거워! 아, 그러네요, 삼겹살이. 아, 뜨거워! 이야, 그리고 소스가, 야, 이렇게 소금, 뭐죠, 빨간 거? 예, 요, 이 집만의 비밀 소스입니다. 매콤한 소스. 예, 그렇죠. 이건 된장. 네. 이렇게 또 소스도 종류별로 골라서 먹으면 되고요. 야, 이 야채 봐. 아니. 내가 삼겹살 집 와서 이런 거 있는 거 처음 봤어요, 이런 거. 이게 예, 뭐죠? 예, 아스파라거스라고. 야, 요거는 이제 그 스테이크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딱 올려주면은. 그렇죠. 오, 야. 초벌구이로 육즙을 잡아놓은 두툼한 삼겹살. 먹기 좋게 한입 크기로 잘라가며 골고루 익혀주면 해수 숙성 덕분에 두툼해도 질기지 않고 부드러운 삼겹살 구이가 된다. 삼겹살이. 그냥 먹어도, 소스에 콕콕 찍어 먹어도, 쌈을 싸도, 아우, 맛있을 수밖에 없다. 아, 말이죠. 이 그 돼지고기도 스테이크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오늘 정말 느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좀 더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또 비법이 있으시다면서요, 단장님만의.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굽잖아요. 네. 구울 때 너무 많이 구우면 안 돼요. 아. 육즙이 잘 흐를 때, 아. 그때 전혀 그 의심하지 마시고 드시면. 맞아. 스테이크처럼 진짜 맛있어요. 자, 그렇다면 일단 맛 좋아요. 평점을 나오려면 점수 또 가격을 알아야 되는데. 아, 그렇죠. 네, 가격은? 이 사이즈가 크죠? 네. 일반적으로는 네. 다른 가게에서는 120g이 네. 1인분으로 치는데요. 뭐 130도 있고 그렇죠. 그램이 다 다르죠. 이 집만은 네. 150g입니다. 오, 야, 그거 미묘한 차이 큰데. 150g이 그 1인분이에요. 예, 예, 예. 충분히 한 사람이 먹을 만한 양이 되고 예. 9,000원. 와. 의심하지 마십시오. 혼자 오셔도요, 9,000원에 즐길 수 있는 이런 맛 없습니다. 평점! 정말 얄밉게도 5점 드리겠습니다. 아, 슛고기! 혼자서도 즐길 수 있는 해수 숙성 삼겹살 별점 5점! 맛은 기본, 정성을 다한 재료와 푸짐함으로 지친 하루에 위안이 되는 식당들. 스틸러스 장영복 단장의 단골 맛집을 강추하며 로컬 식객의 단골 맛집 다음 시간도 기대하시라. 아, 추어탕과 삼겹살 두 가지 정말 맛있어 보이는데 이 포항 스틸러스 선수들의 보양식 중에 하나가 바로 추어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추어탕은 사실 제 보양식이기도 한데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찾고 특히나 우리 지역에서 남원이 유명하잖아요. 네. 이 포항의 추어탕은 또 어떤 맛일지 궁금합니다. 한번 그렇습니다. 찾아 먹어야겠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지난 주말에도 캠핑 다녀오신 분들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캠핑 종류가 요즘 정말 다양해졌거든요. 그렇습니다. 뭐 장비가 있어야 가능한 캠핑도 있지만 뭐 장비 탓을 절대 할 수 없는 몸만 가서 즐길 수 있는 캠핑도 많아졌습니다. 네,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캠핑 방법 지금 소개해드릴게요. 떠나야 제맛인 계절. 바리바리 진보따리 뿌려 떠나는 시절은 이제 지났습니다.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편하게 캠핑의 즐거움은 배가 되는데요.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자연과 같이 어울려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애들 뛰어놀기도 좋고 잔디밭 있어서 옆에 바로 있어서 너무 좋고 천국이 따로. 오감 만족에 도전하는 가벼운 캠핑법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원한 숲과 그림 같은 호수가 펼쳐져 있는 이곳. 대덕구의 한 캠핑장인데요. 푸른빛 가득한 지금이 캠핑 떠나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오감 만족. 야외가 그리웠던 캠퍼들에겐 이때다 싶은데요. 어머, 맛있는 냄새. 지금 보니까 뭐 코펠 위에 된장찌개 바글바글 끓이고 있고 한쪽에서는 수육이 푹 삼겨지고 있고 거기에 아름다운 텐트까지. 주중에는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 지친 몸을 주말이나 이제 뭐 한가할 때 와가지고 자연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느낌이 들고. 네. 이제 자고 일어났을 때도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고. 네. 그런 것들도 있고 뭐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좋은 얘기에 좋은 음식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괜찮고요. 흔히 캠핑하면 무거운 장비를 들었다 놨다 하느라 번거롭다고 느끼는 분들 많은데요. 오토 캠핑족이 늘어나면서 점차 간편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마음 맞는 사람과 함께하는 이 시간. 두 말하면 잔소리죠. 그런데 캠핑 종류도 다양하더라고요. 자동차를 이용해서 짐을 실어 날려서 이제 캠핑을 하는 오토 캠핑이고, 다른 분들은 백패킹, 네. 배낭에 이제 텐트를 지고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오토 캠핑이 캠핑 중에서는 좀 쉬운 편이고요. 네. 백패킹이나 아니면 미니멀이 좀 어려운. 최소한으로 그렇죠. 챙겨 가지고 예, 오지에 혼자 가 가지고 뭐 텐트 우와. 치고 즐기는 분들. 사서 고생을 즐기는 분들이 있다면 요즘은 먹을 것만 싸우면 되는 글램핑이 인기입니다. 그야말로 집안 살림을 그대로 옮겨놨는데요. 잠자리가 불편해서, 화장실이 불편해서 왠지 캠핑을 꺼렸었던 분들도 글램핑의 매력에 푹 빠져든다네요. 네, 귀차니즘이나 아니면 텐트가 없으신 분들에 한해서 네, 이제 글램핑이 있는 건데 이제 먹을 것만 준비해 오시면 조리도구라든지 침실이라든지 샤워 시설 다 준비되어 있으니 여기서 많이 이용들 많이 하십니다. 집단하면 고생이라는 말 이제 먼 나라 얘기입니다. 텐트 치다 지쳐 서로 얼굴 붉힐 일도 없는데요. 매월 1일이면 홈페이지가 마비될 정도로 주말 예약은 하늘의 별 따기라고 하네요. 널찍한 공간. 3대가 함께해도 전혀 좁지 않습니다.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예, 저는 제 친구라고 처음 봤어요. 텐트를 치다 보면은 서로 번거롭고 힘들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서로가 좀 편하고 후배들도 또 선배들 눈치 안 보고 이렇게 생활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옆에서 고기 굽고 화장실 간 다음 바로 안에서 화장실 하고 네. 뭐 씻을 거 있으면 바로 또 옆에서 개수대가 있어서 같이 또 씻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글램핑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이곳. 이게 웬일이야. 그 주방을 고스란히 옮겨놓은 데다가 전자레인지 있죠? 없는 게 없습니다. 냉장고? 이거 뭐 누구네 집 집들이 온 것 같잖아요? 어마! 큰맘 먹고 비싼 캠핑 장비는 마련했지만 사실 엄두가 나지 않아 묵혀놓은 분들도 많으시죠. 이젠 이렇게 몸만 가볍게 떠나는 시대입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진짜 영화에서나 보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미국 영화에서나 보던 막 그런 것들을 실제로 체험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요. 또 여기도 가족들하고 같이도 한번 와보고 싶고 하루라도 여기 와서 꼭 그냥 있고 싶네요. 제가 네. 보니까 가족과 함께 떠나고픈 마음이 남자들의 로망 아니겠어요? 그런데 캠핑 얘기하다 말고 여기는 어디냐고요? 바로 캠핑카를 몰 수 있는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장입니다. 나름 운전 좀 한다는 분들이 죄다 모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레저 활동을 하다 보니까 이제 캠핑을 많이 하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카라반도 운전해야 되고 끌고 다니려면 카라반 면허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카라반 면허를 따기 위해서 이렇게 취득하게 됐습니다. 기존에는 이제 이런 소형 견인이 없었고 대형을 땄어야 됐으니까 많이 합격이 되고 저조했거든요. 근데 이게 생기면서 아무래도 좀 많이 수월해졌죠. 소형 견인차 운전면허는 2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를 가진 사람으로 1년 이상 운전하면 응시 자격이 주어지는데요. 제 아무리 운전에 고수라도 꼬리에 뭔가를 달고 운전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캠핑 하나 가려고 해도 준비해야 될 게 너무 많네요. 네. 캠핑카 운전면허증이 따로 있어요? 예, 있습니다. 기존에는 일종 특수 트레일러 면허가 있었는데 국민들의 그 응시 부담과 안전한 여가문화 활동을 위해서 대형 견인 면허와 소형 견인 면허로 구분되었습니다. 소형 견인 면허는 피견인 차량이 750kg부터 3000kg까지 운전할 수 있습니다. 소형 견인차 면허 시험은 지난해 7월부터 실시됐는데요. 유연하게 넘어가는 S자 코스에 비해 마의 코스로 불리는 방향전환 코스.
모두가 긴장하는 구간입니다. 아차 하면 불합격인데요. 학창시절 이후 이렇게 쪽지까지 써가며 공부해본 것도 오랜만이라는데 이분들은 부부가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아, 이거 저만의 비법을 어제 밤새 정리하고요. 네. 실기를 실제적으로 못하니까 이론으로라도 네. 완벽하게 하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거죠. 트레일러를 달고 후진으로 진행하다 보니 일반 차량 운전과는 반대여서 많은 분들이 낙방에 고배를 마시기도 하는데요. 따로 연습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앞사람 차량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제 아무리 베테랑도 결과는 불합격입니다. 어머, 잘했는데. 아우, 선생님도 잘 보셔야 될 텐데요. 잘 봐요. 네. 세 번째인데. 어? 만난 적이 있으신가 봐요. 응시 준비하시면서. 좀 지금 세 번이라니까요. 아, 이렇게. 역시 깨알 공부 모범생도 합격이고요. 연이은 합격 세례에 힘을 얻은 걸까요? 합격을 축하합니다. 삼수생 어르신도 합격입니다. 아이고, 뭘 대단한 것도 아닌데요. 네. 대단한 거 아닙니다. 이거 다 하실 수 있어요. 되고 나니까 달라지시네. 몇 번째 응시시죠? 세 번째. 세 번째. 이제 좀 편하죠. 편하다는 마음이 들죠. 예. 어차피 이렇게 또 하나 따놓으니까 좋고요. 이제 여행을 좀 다녀야죠. 야, 많은 분들이요. 기쁨을 안고 가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아, 오늘 20명이 응시를 하셨습니다. 그중에 1교시에 6분이 합격을 하시고 2교시에 5분이 합격을 하셨는데 총 11분이 합격하신 거죠. 네. 평균적으로 그동안에 이렇게 진행하는 것을 보면 약 68% 정도 합격률이 상당히 높은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부담 없이 오셔서 응시를 하시게 되면 합격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셔도 됩니다. 자, 캠핑카 면허증도 땄겠다. 이제 필요한 건 바로 캠핑카죠. 남자들의 로망이라는 캠핑카. 지금 한창 제작 중인 캠핑카 안을 살짝 들여다봤는데요. 이거는 그 안에서 요리할 수 있는 수전. 이렇게 봐서는 뭐 의자 몇 개 빼놓은 거 빼고는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데요. 왜 이 차 보고 트랜스포머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테이블이 필요하면? 어머 어머 어머! 이게 테이블. 다 뭐야? 여기 앉아서 이제 테이블 즐길 수가 있는 거죠. 바로 여기가 싱크대가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과일을 닦을 때 남자들 가만히 있으면 혼나죠. 뭐 해야 돼요? 맞죠? 여기를 꺼내면 여기에 이제 가스레인지가 들어갑니다. 바보라는 거죠, 남자는. 어머! 겉으로 봐선 그냥 평범한 일반 승합차지만 문을 여는 순간 멋지게 태어납니다. 작은 공간을 나만의 아이디어로 알차게 만드는 것. 내 가족과 함께하는 세상 딱 하나뿐인 공간. 그게 바로 캠핑카가 주는 기쁨 아닐까요? 야, 이 캠핑카를 타고 떠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솟구쳐 오르는데요. 이거 얼마면 되는 거예요? 뭐 많이 주면 많이 줄수록 좋은 캠핑카를 만들 수가 있겠죠. 네. 그러나 어떤 캠핑을 즐길 건지를 먼저 정해야지 만드는 데 좋죠.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컨셉을 맞춰서 거기에 필요한 옵션들만 선택을 하면 아주 좋겠죠. 뭐 천편일률적인 캠핑카가 아니라 나한테 맞는 캠핑카를 만든다. 그렇죠. 야, 요 생각만 바꾸면 똑소리 나게 여행 즐길 수 있겠는데요? 그럼요. 자연 속에서 좋은 사람들과 좋은 풍경을 나누는 것. 그것만큼 행복한 여행이 또 있을까요? 이제 더 이상 무거운 텐트 장비와 씨름하지 마세요. 과정이 번거롭다면 즐거움은 반으로 줄어들 테니까요. 가벼운 여행법으로 사랑받는 다양한 캠핑의 세계. 일상이 따분하고 충전이 필요하다면 간단한 배낭 하나 메고 가까운 곳으로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아, 가끔 운전하면서 이렇게 캠핑카 뒤에 견인해서 가는 차들 보면은 정말 부러웠거든요. 근데 네. 이게 또 캠핑카 면허증이 따로 필요하다는 거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네, 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아빠들이 왜 캠핑 가자 그러면 짐 싸랴 또 먹을 거 챙기랴 엄마들은 걱정이 한가득이었을 것 같은데 아, 그렇죠. 네. 이제는 엄마들이 오히려 먼저 가자고 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다 이렇게 챙겨져 있으니까 네. 뭐 걱정하실 거 없고 취향 따라서 또 장소 따라서 이제 골라갈 수 있는 골라서 즐기는 이런 재미가 있는 뭐 캠핑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나중을 위해서 저도 빨리 캠핑카 면허를 빨리 따놔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생방송 뷰 오늘의 문자 키워드 여름철 별미 문자 받아봤는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9697님 문자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아, 여름에는 비빔국수를 자주 해먹어요. 냉장고에 있는 채소가 모두 좋은 재료가 된답니다.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들기름 한 방울 너무 맛있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맛있게 생겼네요. 딱 봐도.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사진을 보니까 정말 너무 맛있겠어요. 이 사진을 잘 보시면은 지금 그 들기름이 이렇게 차르르 지금 기름이 흐르고 있거든요. 냄새까지 나는 것 같으네요. 향기까지. 깨까지 뿌려져 있는 것도 너무나 예쁘고 먹음직스럽게 정말 생겼네요. 여기에 노릇노릇하게 구운 삼겹살 한 점이면 정말 최고일 것 같습니다. 이야, 오, 뭘 좀 아시는데요? 고기까지 네. 더 하면 금상첨화죠, 진짜. 집에 냉장고에 있는 채소 이렇게 꺼내서 뭐 상추도 좋고 다른 채소라도 이제 섞어서 이 새콤달콤한 양념장에 비빔국수 해드시면은 정말 맛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정했습니다. 아, 여름 비빔국수. 비빔국수 1번이었고요. 네. 자, 그리고 0214님 문자인데요. 여름에는 수분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수분이 가득한 수박이 최고의 별미입니다. 아, 여름철 우리 집 냉장고에는 수박이 꼭 있어야 한답니다. 하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제 보양식 중 하나가 수박이 아니겠어요? 수박. 네, 그래서 어제 또 큰 수박을 한 통 사서 집에 가서 그래요. 수박 자르느라 거의 20분을 쓴 것 같지만 오늘 퇴근해서 먹을 생각에 행복합니다. 그렇죠. 수박 이제 뭐 자를 때 또 뭐 불편하긴 하겠지만 네. 워낙 또 크기도 크니까요. 맞아요. 또 먹으면서는 그 수박 먹으면 입안 가득 그 과즙하며 너무 맛있잖아요. 맞아요. 아. 정말 여름에 최고의 보양식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계곡 가서 또 이제 원두막에서 이렇게 수박 먹던 막 그런 생각이 나면서 아, 여름 이렇게 그 뭐죠? 상 펴놓고 먹던 수박 맛이 막 생각나면서 옛날에 또 수박설이 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랬는데 좀 이해도 갈 것 같아요. 그 정도의 여름철 네. 별미 2번 수박이었고요. 6270님은 우리 집 팥빙수로 더위 날리세요. 얼린 우유를 갈고 팥과 딸기, 인절미와 견과류까지 넣으면 완성. 여기에 구운 가래떡이면 점심 한 끼 대용으로도 최고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요즘 와. 인터넷에 빙수 맛집, 뭐 카페, 빙수 맛집 카페도 네. 많은데 굳이 그런 데 찾아가지 않으셔도 될 것 그렇죠. 같네요. 네, 네, 집에서 직접 얼린 우유를 이렇게 갈아서 뭐 넣고 싶은 거,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건 뭐 인절미 떡이건 젤리건 넣어서 먹으면 되잖아요. 네, 요즘 초코빙수, 뭐 딸기빙수, 우유빙수 많은데 다양하게 만들어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이 제빙기 엄청 열심히 갈았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다음 별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4995님, 싱싱함이 살아있는 암꽃게와 갑오징어가 요즘 별미 아닐까요? 시원한 바다 경치를 보면서 먹으면 지상낙원이 따로 없답니다. 라고 하면서 사진을 또 보내주셨는데 와. 알이 꽉 찬 암꽃게. 와. 전 평소에 오징어와 꽃게 정말 좋아하거든요. 네네. 정말 먹고 싶어요. 아,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꽃게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네. 사진 보니까 또 먹고 싶네요. 정말 먹음직스럽게 생긴 사진이에요. 갑오징어도 또 안주로 최고니까요. 네. 4825님 별미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주가 아니죠. 지난 주말 고창에서 가족과 함께 제철인 동죽조개를 한 망 캤어요. 이열치열 칼국수 끓여먹고 다가올 더위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조개 캔이라 좀 더우셨을 텐데 네. 또 그 직접 캔 조개로 만들어서 먹으면 정말 맛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더위가 싹 날아갈 것 같습니다. 조개 국물 그 뽀얀 하얀 그 국물 먹으면 속이 확 시원하면서 여름 더위 다 이겨낼 수 있거든요. 아유, 너무나 부럽습니다. 여러분들의 여름철 별미 문자로 잘 받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이번에는 후한 인심과 정이 있는 시장을 소개해드릴게요. 네. 해가 지면 또 다른 활기를 띈다고 합니다. 네, 시끌벅적한 대구 서문시장의 밤 풍경 지금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려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유혹이 가득한 대구 서문야시장. 맛도 좋고 푸짐해서 더 좋다. 줄 서서 기다릴 만큼 맛있어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에요. 우와, 대박. 주말 하루 평균 방문객 10만 명, 대구의 대표 관광 명소를 손꼽히는 만큼 입점 경쟁률 또한 입이죠. 벌어질 정도? 저희가 이제 110대 1로 경쟁률에 이제 저희가 이겨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상인들의 일상이 녹아있고 시민들이 서로 하나가 되는 특별한 즐거움을 만날 수 있는 서문 야시장. 대구의 여름밤을 책임진다. 전국 최대 규모의 서문 야시장. 그리고 야시장의 밤을 밝히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사는 세상을 들여다보자. 야시장 개장 30분을 앞둔 시각. 손님 맞을 준비를 위한 상인들의 손길이 분주해 보이는데. 네, 야시장 개장을 위해서 이제 매대를 이제 내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매일 저녁 7시가 되면 서문 야시장의 불을 밝힐 이동식 판매대들의 대이동이 시작된다. 200여 명의 상인들이 함께하는 전국 최대 규모.
텅 비었던 거리가 순식간에 야시장 거리로 바뀌었다. 연일 문전 성시를 이루는 서문 야시장. 80개 매대 중 65곳이 먹을거리 점포일 정도로 다양한 퓨전 음식들을 한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150인분 정도 준비했어요. 150인분이 다 나가나요? 모르겠습니다. 뭐 잘 나가면 나가고 아니면 안 타가는 거고요. 보통 토요일에는 다 나가요. 본격적인 손님 맞이에 들어갈 서문 야시장. 맛은 기본이요, 푸짐한 양까지. 5,000원 안팎의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다 여럿이 와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기에 유난히 가족 단위의 손님이 많다. 타코야끼 먹으러 왔어요. 어떻게 알고 오셨는데요? 그냥 여기 사람 줄이 많아서 한번 무슨 맛인지 보려고 먹으러 왔어요. 6시 50분부터 지켜봤는데 갑자기 이거 부스가 다 열리고 그 장면이 되게 장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줄도 되게 길고 기다리는 게 힘들긴 하지만 되게 맛있다는 얘기 SNS에서도 많이 봐가지고 먹고 싶어서 이렇게 기다렸어요. 보는 이들의 입맛을 자극하는 비주얼로 대박을 터뜨린 집이 있다. 대구의 대표 음식 막창.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곳의 비결은 무엇일까? 대인기 비결은 저희가 오랫동안 개발한 양념과 막창의 굽는 비법에 있습니다. 네. 비법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네. 열정입니다, 저희. 상인의 80%가 청년들로 구성되어 있는 서문 야시장. 그래서 판매되는 음식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많은데 여기 야시장의 특색을 살려 음료수 하나로 대박을 터트린 집이 있다고. 정말 신기하고 맛있을 것 같아요. 네, 재밌어요. 신기하고 재밌는 메뉴는 그뿐만이 아니다. 화분을 모티브로 한 케이크로 선배 상인들에게 당당히 도전장을 낸 새내기 청년 상인들도 있다. 저희가 이제 110대 1로 경쟁률에 이제 저희가 이겨서 들어오게 됐습니다. 비결은 어떤 거라고 생각해요? 뭐 비결이랄 거 따로 없고 좀 더 특이한 걸로 이제 경쟁하고 싶었고요. 이제 화분 케이크로 들어온 지 한 달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런 이색적인 먹거리로 저희 소문시장 야시장에 대표하는 메뉴가 되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 여기도 저기도 먹느라 정신없는 사람들. 누구든 이곳에 오면 먹방을 찍게 된다는 마법에 걸린다나 뭐라나. 이게 뭔 맛이죠? 와 대박! 하늘을 돋보여! 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맛이에요. 우와 대박! 간단하게 했는 음식인데도 저희가 일반 음식점에 정식 음식점에 가서 시켰는 그런 음식 같아요. 가족끼리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니까 기분이 좋아요. 가끔 저녁 하기 싫을 때 나와서 가족끼리 이렇게 이것저것 많이 사 먹어보고 싶어요. 야시장 한켠에 마련된 상설 무대. 이곳에선 매주 토요일마다 가요제가 열리는데 시민들과 상인들, 남녀노소 누구나 참여할 수 있어 서문 야시장의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혀가고 있다. 다채로운 먹을거리, 볼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서문 야시장. 야시장이라고 해서 단순히 먹을거리만 파는 것이 아니다. 지역 예술가들의 다양한 공예품들도 만나볼 수 있는데 여기는 천연 염색 제품을 파는 곳입니다. 아빠님 천연 염색 시작하는 거예요? 네, 저희 가족이 다 염색을 하고요. 지금은 아빠가 염색하시고 저는 야시장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좋은 품질의 패션 아이템을 찾는 주부도 보이고 색깔이 너무 예쁘고요. 이게 자연 색깔로 한 거라서 그런지 너무 자연스럽게 색이 예쁘게 나온 것 같아요. 너무 예쁩니다. 주말 하루 평균 방문객 10만 명. 다양한 사람들이 서문 야시장을 찾는 만큼 남다른 사연을 가진 상인들도 어렵지 않게 만나볼 수 있다. 원래 음악을 했었는데 음악을 계속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새로운 일에 대한 좀 도전을 하고 싶어졌었어요. 부모님께서 반대를 많이 하셨죠. 아무래도 편한 길로 가라고 이렇게 많이 뒷바라지 해주셨는데 갑자기 더 힘든 길로 가겠다고 하니까 네, 부모님께서는 많이 걱정도 하시고 그만하라고 많이 하셨죠. 제가 하고 싶어서 도전하게 됐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첼로와 계란말이. 너무나도 극명하게 다른 길, 결코 쉬운 결정은 아니었다. 뭐 후회를 아예 전혀 안 했다고 하면 그건 거짓말이겠지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시간에는 별로 후회를 안 하고 싶습니다. 안 하고 있고요. 재밌어요. 북적이던 야시장도 차츰 사람들이 빠져나가고 상인들도 고단했던 하루를 마무리하며 정리 중인 모습인데. 오늘 많이 파셨어요? 솔직히 힘들거든요, 진짜. 아, 언제 마치노 하면서 생각하는데 마감할 때 닦고 가면. 근데 우리는 또 가서 또 뒷정리해야 되거든요. 설거지하고 빨리 집에 가고 싶죠. 빨리 설거지하고. 정리를 끝낸 이동식 판매대들이 다시 줄지어 이동하고 희망을 향한 상인들의 발걸음은 또 다른 내일을 기약한다. 대만 하면 야시장 딱 떠오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서문 야시장도 그냥 대구의 서문 야시장이 아닌 전국에서 최고의 야시장이 됐으면 좋겠고 사람들도 그만큼 많이 모여서 대구 하면 서문 야시장 딱 떠오를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어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시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서문시장, 야시장 많이 놀러와주세요. 야시장의 밥을 밝히는 상인들의 열정 그리고 화려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가득한 서문 야시장. 그들이 만들어가는 세상은 대구의 밤을 그 어느 때보다 더욱 빛나게 한다. 네, 시원한 밤바람 맞으면서 길게 늘어뜨려 있는 그 맛있는 먹거리를 먹는 모습이 정말 낯설지가 않습니다. 네, 이 야시장 하면 사실 전주의 남부시장을 또 빼놓을 수 없거든요. 네. 뭐 전국에서 찾아오는 핫플레이스인데 대구 또 서문 야시장도 만만치 않네요. 예.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판매를 하고 있는 상인들이요. 또 열정을 가지고 도전한 청년들이잖아요. 그래서 왠지 더 활기가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대가 서 있는 곳에서 그대가 가진 것으로 그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을 해라.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한 말인데 네. 우리 열정이 가득한 우리 청년들에게 이 말을 꼭 좀 전해주고 싶네요.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응원하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9697님, 0214님, 6270님, 4995님, 4825님 축하드립니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문자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네, 방금 전에 대구 서문시장 야시장을 소개해드렸잖아요. 네. 전주 신중앙시장이 이에 못지않은 명소가 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야간 포장마차 거리를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오는 22일까지 청장년 창업자들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네, 저는 포장마차 하면 국수가 가장 먼저 떠오르거든요. 아, 국수. 네, 하루빨리 예. 그 국수 맛볼 수 있길 기대하겠습니다. 네, 전주 신중앙시장에서 준비하고 있는 야간 포장마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중앙시장 상인회로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전주 또 대표하는 명물이 또 탄생하길 기대해봅니다. 네, 생방송비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농업과 밥상을 살리는 완주 로컬푸드, 3대를 이어가는 PNB, 입안 가득 치즈 풍미 지정환 피자, 커피에 집중하는 시간 밥스터, 3대를 이어가는 국수의 명가 송철 옛날 국수, 세계 호텔 체인의 품격을 담은 라마다 군산 호텔, 도심 속 스윗 라운지 72번가 에비뉴 커피와 함께합니다.